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제가 재밌는 도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바로 H&M 옷으로만 일주일 내내 입어볼까 합니다. 가능할런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H&M 원피스를 입었어요. 크림 컬러에 여유 있는 루즈핏의 원피스를 입었는데 되게 가볍고 시원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텍스처감이 좀 보이죠. 그리고 딥하게 V넥에 여기도 고무줄, 그다음에 소매 끝에도 고무줄인데 이 디자인이 사실 니플 패치만 하고 입으면 예쁠 디자인이에요. 여기 V넥이 전 이게 브라가 보이죠. V넥이 깊기도 하고 등이 이게 파였거든요, 이렇게. 등 파여서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니플 패치를 붙이고 입으면 굉장히 드레시하면서도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 드레스인데 제가 지금 여기 작업실인데 니플 패치를 집에도 놓고 안 갖고 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브라를 그냥 입고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입어야지. 신발은 버켄스탁 아리조나 스톤 컬러 신었고 가방은 바스켓백 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귀엽죠? 라인 예뻐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원피스인데, 오늘은 여기다가 사실 제가 린넨블레이저를 레이어드 하려고요. 따라! 그래서 지금, 린넨블레이저를 걸쳤는데, 베이지, 약간 카키빛 도는 베이지에 스트라이프가 있는 린넨 자켓이에요. 요거는 빈티지 제품인데, 이거 자켓하고 신발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죠? 요런 컬러가 이런 크림이랑 넣었을 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카키빛 도는 거랑 크림 컬러랑 되게 잘 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이제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제 평소에 제가 제일 잘 입는 스타일이에요. 니트 탑에다가 데님, 거기에 블랙 가방, 블랙 신발 이렇게 신었는데, 요 니트 탑 강추드려 봅니다. 이거 너무 괜찮아요. 그 차갑게 몸에 착 감기면서 골지인 그 소재 아시죠? 그건데, 컬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약간 코스 느낌적인 느낌? 가격 되게 착해요. 이거 2만 원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면으로 된 니트 탑보다 이런 니트로 된게 조금 더 이렇게 하나만 입었을 때 뭔가 조금 더 갖춰진 뭔가 좀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 너무 잘 나왔어요. 파란 거 너무 이뻐. 그래서 니트 탑은 강추 탑이고 이 데님도 제가 하도 자주 입어가지고. 저 이거 로우라이즈를 입으려고 두 사이즈 업한 데님인데 이것도 제가 올여름에 엄청 잘 입고 있어요. 거기에 신발은 ATP 아틀리에 로사, 그다음에 가방은 펜디 미니 크로아상 백이거든요. 데님에 이런 니트탑 시크하게 하나 입고 나 진짜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막 너무 막 걸리한 거보다 이렇게 시크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약간 꾸안꾸 느낌 좋아해서 이탑 너무 이쁘지 않아?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입고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아주 자주 입진 않지만 귀여워서 픽했던 옷인데 어때요? 이거 셔츠하고 반바지 셋업 제품인데 컬러가 약간 형광키 살짝 있는 흰기 많은 옅은 오렌지색이라서 컬러가 너무 안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약간 둥둥 뜰까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다. 이게 소재가 주름이 막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림질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약간 막 굴려도 되는 그런 거라 소재는 정말 만족 중이에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접어서 여행 갈때짐 싸기에 좋은?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맞아. 그리고 사이즈는 위에는 스몰이고, 팬츠가 스몰이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디움인데, 확실히 품이 좀 크긴 해요. 근데 이 품이 큰 느낌이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랑, 실루엣을 방해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실루엣에 그냥 괜찮아.
저는 뭐 사이즈도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아래 이렇게 상큼진 셋업으로 입고 신발은 티스트랩 메리제인 신었고요.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백. 그럼 전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올블랙입니다요. 올블랙 위아래 다 린넨으로 입어봤는데 포켓이 두개 달려있고 카라가 이렇게 알아서 V로 쫙 빠지는 아주 길지는 않아요. 약간 크롭하지도 않은데 그냥 적당한 기장의 블랙 린넨 셔츠에 밴딩으로 된 굉장히 와이드한 린넨 팬츠예요. 여기 하단에 트임이 있는 그런데 이게 엄청 통이 넓어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발은 버켄스탁 아리조나 스톤 컬러 신었고 그다음에 가방은 너무 블랙이라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시원한 화이트 크림 컬러에 요거는 브랜드 나띵힐튼의 페리백이에요. 올블랙 룩이라서 머리 풀고 이러면 좀 너무 답답하고 더워 보이니까 머리도 묶고 볼드한 눈에 좀 띄는 골드 귀걸이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위아래 린넨 올블랙 룩을 완성을 했고 시원하네요. 역시 여름엔 린넨이다. 여러분, 오늘은 블랙앤화이트 실패할 수 없다. 기본이다. 블랙앤화이트 입었습니다. 여름 필수품이에요. 린넨 화이트 셔츠. 저는 요게 사이즈 미디움. 미디움이고 그다음에 밑에 받친 건 밴딩이고 되게 찰랑찰랑한 반바지예요. 통이 되게 널널한 엄청 편안하네요. 그리고 가볍고 여기에다가 신발은 플랫슈즈. 브랜드 락피쉬의 플랫슈즈인데 이게 소재가 천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에 시원하게 신기 좋은 플랫슈즈고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백 블랙 요렇게 들었어요. 액세서리는 링기걸이만 하나 했어요. 오늘은 밖에 잠깐 나갈 거라서 편안하게 입었어요. 린넨 셔츠에다가 안에 크롭 나시 그다음에 주황색, 짙은 번트 오렌지 같은 느낌의 코튼 반바지인데 밴딩이고 이렇게 또 짜글짜글하게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으면서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신발은 버켄스탁 아리조나 스톤 컬러 제가 데일리로 자주 신고 있는 신발이고 그다음에 가방은 브랜드 케이트의 슈퍼백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오렌지 컬러가 다른 계절에는 약간 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잘 융화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 이게 이쁘더라고요, 이 색깔이. 이렇게 입고 어딜 가느냐? 마트에 갑니다. 먹을 게다 떨어져서. 너무 예쁘다. 정말 제가 사실 요런 바이브의 원피스 너무 오래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라에서도 한두개 정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입어보고 코스에서도 입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H&M 짱. 이거 상의는 타이트하게 착 붙고 거기에 얇은 끈 풍성하게 떨어지는 이 치맛단. 너무, 진짜 이거는 강추 100번인데, 다만, 소재 자체가 엄청 막, 고급스러워 보이고, 막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냥 플랫슈즈 신었거든요. 기본 블랙 리본 플랫슈즈. 여기에, 볼드한 골드 링기걸이 했고요. 이거는 빈티지 제품이고, 레드립. 이렇게만 딱 입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지만, 일단은 겉에 린넨 자켓을 걸치고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린넨 자켓을 걸쳐 주었습니다. 가방은 화이트 컬러, 나띵리튼의 페리백 이렇게 들어서 너무 온통 블랙이면 답답하니까 가방은 이렇게 시원한 컬러로 이렇게 마무리했고 전 이제 외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죠?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곧 또 다음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놀러 오셔도 되고, 저 이제 나갈게요. 안녕!